자, 시작하죠.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소득은 번 거죠? 누가? 꼭대기 개인이. 자, 개인을 납세무자라고 개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 관련 소득은 8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 같은 거는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개인이 사업을 합니다. 업자죠? 사업자, 사업소득.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나머지 잡다한 기타소득. 그 다음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8가지로 구분하는데, 1번과 6번 소득이 중복됐을 때, 1번과 6번 소득이 있을 때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합니다. 왜 합산한다? 누진세율이니까.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게다가 1번과 6번 소득은 합산해서 무슨 과세한다? 종합과세. 즉, 뭐가 된다? 종합소득. 그래서 세금의 이름을 붙일 때는 종합소득세. 이렇게 붙이고. 자, 퇴직금을 받으면 뭐다? 따로 퇴직소득세를 내고. 합산 안 해요. 그 다음, 양도소득이 있을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합니다. 따로 양도소득세만 과세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퇴직소득과 종합소득과는 합산을 안 해요. 왜 합산을 안 할까요? 왜 2번, 3번은 합산을 해? 누진구조잖아요. 그럼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합산하면 누진구조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따로따로 과세한다. 어쩌다 한번 퇴직금을 받았다. 어쩌다 한번 양도소득이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죠? 그 양도세 따로 과세한다. 자, 과세 방법 합산. 그래서 1번부터 6번은 합산합니다. 반복적,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번에서 알아야 될 거는 사업소득. 반복적,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과세한다. 자, 그 다음 분류는 뭐다? 어쩌다 한번. 일시적, 우발적,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죠? 이런 거를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는 거를 분류과세. 자, 그리고 1번, 2번. 1번, 2번은 뭐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1번, 2번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에. 게다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는 은행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신고가 끝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분리과세라 그래. 그다음 원천징수 14% 비례세율. 원천징수 한다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하고 예금 타죠? 이자 빼고 주는 거야. 이자소득 몇 프로? 14%. 그 여기에다 또 뭐를 띄어? 14%에 10%, 1.4. 지방소득세를 뗀다고요. 이렇게 원천징수함으로써 세무 업무가 종전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래서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세금 냈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서 빼야 되겠죠? 나중에 전체를 계산할 때.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 및 납세 의무의 범위. 자,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개인이라 그럽니다. 거주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 그럼 납세 범위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납세 범위는 거주자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손흥민이가 유럽에 가서 축구에서 돈 벌죠?
그거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납부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납부해야 돼요. 모든 소득, 그 다음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그러니까 주소지로 한다.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로 한다. 그러나 비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수 없다. 어디로 간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즉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수 없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다음 과세 기간은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나 거주자가 사망하면 사람이 없어졌죠? 사망일까지 계산하고 출국해도 사람이 없어졌죠? 출국일까지 계산한다.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이 뭐다? 확정신고,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따라서 별 붙여요.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우리가 출제되는 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몇월 며칠? 12월 말. 자,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세 가지 중에 출제되는 거는 뭐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 사고 파는 매매업이 있고, 주택을 지어서 신축하는 신축 판매업이 있다. 사업소득입니다. 그럼 사업소득의 범위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에 대여. 그래서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네요. 자, 부동산. 항상 실질로 따짐으로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한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여했죠?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면 법에서 사업소득이에요. 단, 지상권이나 지역권, 지역권을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사업소득이네요. 근데 대여는 대여인데, 공익 관련 대여하면은 일반적인 거는 사업소득인데 공익 관련은 소득의 종류 중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기타 소득,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 관련해서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면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즉 사업소득에서 제외해서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가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지상권을 갖고 있다. 지상권, 지역권을 갖고 있는데 그 근처에 전철 공사가 들어가. 그럼 전철 공사를 위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여하면 사업이 아니라 세금을 줄어주기 위해서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2번, 3번 다 이런 게 뭐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2번도 대여, 3번도 대여, 1번, 2번, 3번도 결국 대여, 대여, 대여예요. 다 열거된 업이다. 자, 밑에 대표예제. 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지상권 대여. 그럼 대여 전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사업소득이다. 맞네. 공익 관련 대여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뭘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이다. 답은 2번이네. 자, 미등기 부동산 당연히 실질로 따지죠. 사업소득이다. 그리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역시 대여잖아. 부동산 대여.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그다음 묘지를 개발해서
분묘기지권을 설치하고 분묘솔치로부터 지료 등을 받았다. 그럼 이것도 뭐다? 사업소득이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출제되는 거는 이거 두 개입니다.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 공익 관련 대여하면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기타 소득, 이것만 구분하면 되네요. 자, 밑에 2번. 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와 분리과세죠. 여기서부터, 임대에서부터 출제되는 거예요, 임대. 자, 비과세 꼭대기. 논밭을 임대합니다. 논밭을 어디에 사용해? 작물 생산.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다. 농민 지원 차원에서. 그럼 논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합니다. 그 다음 하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하나는 비과세한다. 단, 별 딱 붙이고 하나더라도 고가주택과 국, 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는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자, 그 다음 고가주택 정의를 알아야죠. 12억이 아니라 양도세는 12억 기준입니다. 실거래가에. 그러나 임대는 뭐다? 9억 기준인데 기준시가입니다. 왜? 임대니까 실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그럼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기준시가가 누락됐을 때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를 갖고 따진다. 9억 기준, 9억 초과. 실거래가액 하면 안 돼요. 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원천징수하는 거죠. 14%로. 그래서 이 임대업도 수입금액에 14% 분리과세하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14% 분리과세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과세해야 한다. 그럼 종합과세가 몇 프로예요? 누진세율이잖아. 그럼 누진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8단계로 돼 있죠? 그럼 이해와 이해를 선택해서 과세합니다. 비교과세하죠? 분리과세. 분리과세예요. 그러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밖에 없어. 그럴 때는 종합소득으로 가야죠. 6% 해당되고 다른 소득이 많았을 때는 뭐다? 14% 분리과세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 있다.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한다. 선택하여 과세한다. 종합과세 중. 자, 주택의 개념. 항상 주택은 상시 주거용 건물이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영업용이죠. 제외. 자, 부속 토지는 항상 5배, 10배까지고 임대업에서는. 자, 양괄호 4번이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자, 과세 방법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자, 주택과 상가를 임대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상가 토지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상가 토지는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계 무조건 과세. 그러나 주택 한 채는 비과세합니다. 월세와 전세보증금. 월세,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거죠? 전세보증금을 이자로 계산한 게 뭐다?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은 돌려줘. 초과되는 부분은 이자가 뭐다? 감주임대료가 수입금액이 되죠? 간주임대료를 따로 계산한다. 그럼 월세는 한 채는 비과세입니다. 그럼 뭐다? 두 채부터 과세합니다. 주택수, 등기부등본상 소유 개념이에요. 임대수가 아니라.
그 다음 전세는 몇채부터 과세해야 한다? 3채. 3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해야 한다. 그럼 초과 부분은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게 임대료로 본다. 간주 임대료. 이게 수입금액이 되는 거예요. 3, 3초과. 그래서 뒤에 거는 필요 없다고요. 자, 중요한 거는 월세는 2채부터 과세합니다.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3채부터 과세해야 돼? 3, 3초과할 때. 그럼 월세에서 한 채는 비과세죠? 단 한 채더라도 두 가지는 과세하는 경우가 있죠. 고가주택. 고가주택 9억 초과. 국외주택은 한 채더라도 무조건 과세해야 한다. 그럼 한 채가 고가주택이에요. 9억 초과. 월세 놓으면 과세. 한 채 고가주택. 전세 놓으면. 전세 놓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왜?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니까. 자, 고가주택 한 채.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3억 초과. 3, 3초과. 근데 거기 3, 3초과 3억 이하는 비과세고 3억은 초과예요. 그럼 초과분은 경비를 60%. 60%를 빼줘, 경비를. 빼고 나머지에 뭐다? 이자 상당액. 이거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다. 60% 필요 없다.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자, 그 다음 간주임대료 나왔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꼭대기. 거주자가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 등을 대위하고 보증금, 전세금을 받았다. 그래서 법소정 산식에 따라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소정 상식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경우 3주택, 3주택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3, 3초과인데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3주택 소유를 따질 때 전용 면적이 몇 공이야? 4공 이하. 그 2억 원 이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면 안 돼요. 그럼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3, 3, 4, 2. 3, 3, 4, 2. 40 이하. 2억 원 이하는 23년 12월 말까지는 소형주택 제외. 자, 그 다음 용어 정리. 금융회사의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이 정하는 이자율을 갖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이잖아. 이게 뭐예요? 금융소득. 수입이자, 이자소득. 그 다음 뭐가 나와 있다? 배당금, 배당소득은 이거는 원천징수했죠,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니까 차감에서 계산합니다. 차감에서 수입금액을 계산하겠죠. 차감 두 가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 차감한다. 두 가지만. 이거를 뭐라 그래요? 금융소득.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는 공공요금이죠? 그럼 공공요금을 초과해서 받았어. 세입자로부터 초과해서 받으면 뭐다? 그 초과는,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 총수입금액에 당연히 산입하죠? 법에 서장한 공공요금은 경비로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초과해서 받은 거는 수입금액에 산입해서 세금 내란 뜻이에요. 자, 주택수계산. 자, 다가구는 원칙이 하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가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 비율로 시험에 나오죠?
갑돌이, 을돌이 공동 소유입니다. 자, 갑돌이는 60%, 을돌이는 이렇게 40%다. 공동 소유예요.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을 소유 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50%, 50%. 그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죠? 2인 이상일 때, 이럴 때는 뭐다? 각각 하나.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 크기는 각각.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근데 각각 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럼 서로가 합의해. 합의해서 1인, 1인이 신고 들어가. 합의했을 때 1인을 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는 그의 소유로. 합의하면 뭐다? 한 사람 집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꼼수 부리잖아. 자, 60%, 40% 을 소유주택으로 보죠? 그럼 이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잖아. 그러니까 보완장치가 마련해서 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들어갈 때가 있다. 소수 지분자도 1번 연간 수입액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은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이게 고가주택이야. 40% 이게 고가주택이라고. 40% 지분 소유자가 그래도 공동 소유해서 고가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 시가가 9억 원 고가주택이야. 근데 이 지분이 30%가 넘어가면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럼 40%니까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럼 원칙은 갑소유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로 본다. 그리고 1인 소유로 정하면 합의한 자 소유로 본다 등등등. 그래서 박스, 소수 지분자, 숫자 어떻게 돼 이거? 숫자가 3, 6, 9, 3, 6, 9예요. 3, 30% 초과. 3, 6, 6, 600만 원 이상. 9, 9억 초과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3, 6, 9, 3, 6, 9. 3, 30% 초과. 6, 600만 원 이상. 9, 9억 원 초과. 그 다음 밑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전세합니다. 그럼 전전세 놓거나 전대하면은 임대료 받잖아요. 보증금 받으니까 내 것은 아니지만 뭘로 본다? 주택수로 계산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했죠? 그럼 본인과 배우자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부. 항상 부부는 뭐다? 주택수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부부. 부부는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해. 그러나 뭐를 따질 때 주택수는 합산한다. 그래야 2주택이 돼서 세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자, 넘어가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기일이 정해졌다. 계약서가 있어. 그럼 정해진 날 돈 들어온 걸로 보고 정해지지 않을 때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자, 결손금과 2월 결손금. 자, 상가. 상가를 임대해서 손해났죠? 결손금. 자, 주택을 임대해서 손해났습니다. 결손금. 그래서 손해가 납니다. 그럼 다른 소득, 종합소득이죠? 다른 소득에서 이 상가는 공제를 안 해줘. 그러나 주택은 손해나면 다른 소득,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순서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얘기라고 임대업. 임대업. 자, 종합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타소득에서 공제를 안 합니다. 이거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택 임대업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상가 토지는 종합소득에서 공제 못 받아요. 그러나 주택 임대업은 순서대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 순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상가는 공제 안 해줘. 근데 이제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아. 미공제분은 상가든 주택이든 내년으로 넘어가서 15년 동안 공제할 수 있다. 이게 2월 결손금이에요. 자, 손해가 넘어가는 거를 2월 결손금. 그래서 사업자들은 뭐다? 올해 손해났죠? 손해난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출제는 앞에 게 나와요. 해당 연도 상가 토지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자, 다음 분리가세. 주택이잖아요. 그럼 2주택도, 자, 주택이 두 개예요. 하나는 월세를 놓고 하나는 전세를 놓아. 그럼 주택 두 개잖아. 그럼 월세는 과세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14%.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그러나 다른 소득이 이제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있겠죠? 14%를 적용한 세액과 총 수익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뭐만 알면 된다?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는 뭐냐? 이 필요경 비율이에요. 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비용을 60%로 딱 띄워줘. 그리고 기본공제도 400만 원 해줘. 그 다음 미등록자는 60%가 아니라 50, 그리고 기본공제도 200만 원 해준다.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오른쪽 대표 예제. 자, 주택 한 채. 포인트가 주택 한 채네요. 기준시가 10억 원은 범위 9억 초과니까 고가주택이네요. 한 채, 주택 한 채. 월세를 놓으면 과세. 전세를 놓으면 비과세. 주택 한 채, 고가주택. 월세를 물어봐요? 전세를 물어봐. 전세금. 비과세. 과세되지 않는다. 맞네. 그럼 월세를 놓으면 과세합니다. 한 채. 자, 2번. 주택 두 채. 주택 두 채요. 두 채. 두 채죠?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전세. 전세잖아요. 그럼 전체는 두 채예요. 전체 소유. 그럼 월세는 과세. 전체 두 채니까. 그럼 전세는 세 채 붙여줘? 전체 두 채니까 뭐다? 비과세. 전체 소유 개념이라고요. 주택수를 따질 때는 두 채 과세. 전세는 세 채 붙으니까 두 채 비과세. 그럼 2번을 뭐를 물어봐? 월세. 그냥 월세니까 과세죠. 과세. 전세는 비과세고. 자, 3번. 다가구는 하나. 항상 구분 등기를 때는 각각 하나. 자, 4번. 주택을 임대로 해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내야죠. 그럼 주택을 우리가 임대하잖아. 임대하면 법요건이 충족되면 납세 뭐가 있어? 사업자 등록증과는 관계없다. 등록을 하면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고 등 미등록자는 세금 혜택을 덜 줄 뿐이다. 관계없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534로 들어갑니다. 534로 들어가네. 02. 임대입니다. 틀린 것 나왔다. 공익사업. 공익사업 나와 있어요. 지상권. 지상권이잖아. 또 하나 뭐가 있어? 지역권.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제외한다. 이 얘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제외. 그 다음 2번은 당연한 얘기고.
자, 3번 나왔다. 주거용 건물, 주택입니다. 손해난내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자, 4번 부부가 각각 하나야. 부부가 각각 하나죠? 그럼 주택수는 두 개잖아. 그럼 이거는 임대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월세에 놨다는 거죠? 그럼 월세도 2천만 원 이하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소득은 있다 없다? 있다. 과세한다. 2천만 원 이하도. 자,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죠. 금융수익을 차감하잖아. 뭐와 뭐만 차감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차감한다. 답은 5번이네. 육아증권 처분이익은 법인은 차감합니다. 개인하고는 관계없어요. 육아증권, 뭐야? 처분이익은 뭐다? 금융수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뭐만? 이자와 배당만. 그 답이 5번이네. 자, 그 다음. 매매업이 뭐예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매매업이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건설업이 뭐예요? 주로 도급을 받아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주택 신축 판매업. 그럼 주택 신축 판매업은 파는 거죠? 딱 하나, 뭐만?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건설에서. 그다음 건설업. 그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은 매매업.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은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은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럼 매매업의 예시 1번.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빼도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 1년 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두번 이상 팔면은 매매업이 된다. 한번 제가 읽어봤죠? 자, 넘겨보죠. 별 의미가 없어요. 자, 536. 자, 부동산 관련 사업의 설명 중 틀린 것. 그럼 1번 매매업자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을 빌려오죠. 1 과세기간. 한번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매매업에 해당하고. 자, 그다음 2번은 토지를 개발해서 팔았잖아. 그럼 뭐가 된다? 매매업자지. 그다음 3번.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상가를 신축해서 상가 신축은 매매업, 주택 신축은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이죠? 항상 양도. 자, 4번. 주택 신축업 업자가 한 동을 신축했네. 100동을 신축했잖아. 주택 신축이니까 매매업 틀렸네.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입니다. 자, 묘지를 개발해서 지료를 받았어요? 팔았어요? 지료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다? 임대업이죠. 묘지.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 이거를 팔아먹으면 매매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자,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전반적으로 해봤는데, 임대업만 잘 알면 돼요. 임대업. 가끔 가다 한 문제 출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임대업까지 끝나고 이제 양도소득세는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양도소득세 하나 남았어요. 남았고 이제 앞으로 할게또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